자,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 발표 평가 시간인데요. 지금 순서 정했듯이 먼저 홍석환 씨, 그다음 한 10분 정도씩 쭉 발표하도록 할게요. 본인 PD의 보고서 혹은 프로젝트 대안서 사안에서. 그다음에 이다영 씨, 세 번째 이득규 씨, 네 번째 우수민 씨, 그다음 박수재 씨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홍석환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본인이 본인이 깨우친 걸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고 여러분 저기 듣고 나서 코멘트를 필수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아, 불을 꺼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AI MBA 3기 홍석환입니다. 저는 그 미드텀 발표 때 갑자기 발표를 일단 내려가 본체 발표를 한 가지고 교수님께서 커멘트해 주신 내용을 좀 보완해가지고 일단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업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좀 쉽지 않은 발표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수업 초반에 꼭 알아야 되는 여섯 가지를 먼저 좀 알려주셨잖아요. 그 알려주셔가지고 좀 목표가 좀 명확한 강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여섯 가지를 본 파이널 보고서를 활용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이제 여섯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SVD 특이값 분해, 그리고 GDM 경사 하강도, 그리고 이제 인문사 행렬, 그리고 PCA 조성 분석, 차원 축소, 그리고 BP, 인공식 신경망, 이렇게 여섯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SVD 먼저 말씀드리면, SVD는 이제 AI 수행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행렬 분해 방법으로서, 내용을 보시면 박스로 조금 만들어 놨거든요. 일반적인 고유값 분해 대신에 특이값을 이용해서 행렬을 대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유값 분해는 주로 정사각형 행렬에 사용되지만 SVD 행렬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제 정사각형 행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행렬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인공지능이나 차원 축소, 뭐 이미지 압축 등에 활용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GDM 경사하강법이고요. 경사하강법은 우리 그 최적의 답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그 최적의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함수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최적의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공분산 행렬이고요. 공분산은 두 확률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행렬로서 이 함수가 함께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같이 증가하면 양수, 반대로 증가하면 음수. 다음은 우리 PCA 주성분 분석입니다. 주성분 분석은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서로 집교하는 세 기저를 찾아서 저차원 공간의 표본별을 선형 연관성이 없는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기법을 의미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PCA 분석하고 나서 도출되는 뭐 PCA 1, 2, 3각 주성분이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수가 만약에 4개인데 그중에서 3개의 변수가 누적 분산 비율이 80%라면 최대 비율 하나를 제거하고 3개를 선택해서 차원을 낮춰도 전체 변동성의 80%를 커버함으로써 주요 패턴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랭크 리덕션 차원 축소인데요. 그건 앞에 방금 설명드렸던 SVD랑 PCA를 좀 결합한 내용이고 SVD는 행렬을 세 개의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이고 복잡한 데이터를 좀더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분해된 행렬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덜 중요한 부분만 덜 중요한 부분을 없애는 것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랭크 디덕션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정보를 제거해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인공신경망과 그 오차 역전방법인데요. 인공신경망은 그 인간 뇌의 뉴런을 모방한 구조로서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모두들이 연결되어 하고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방법이 오차 역전 방법인데, 이 오차 역전 방법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고요. 신경망의 예측 오차를 출력층에서 입력층을 거꾸로 전파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 우체국 역전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우리가 배운 MNIST 숫자인식이라고 해서 우체국에서 0부터 9까지의 송글씨 숫자 이미지를 신경망을 통해 학습해서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 어떤 숫자인지 예측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좀그 인상이 깊었던 부분을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온 게 이제 여기서 제가 세 가지를 좀 뽑았어요. 근데 저번에 중간고사 때 제가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세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오차 역전 방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그 뱅킹 플랫폼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이제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이제 저희 동남아시아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그 나라 최초로 비대면 신용대출을 한번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오픈을 하려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비대면 인증이, 동남아시아는 우리 한국처럼 뭐, 통신사 인증이라든지, 이런 계좌이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비대면 인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당시 없고, 지금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선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단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나라에 선제적으로 한번 비대면 인증을 도입해서, 캄보디아 정치인으로 준비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일단은 고객한테 신분증이랑 5분 남았어요. 셀프 사진을 찍는 걸 업무를 받고,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할 것들이 이제 그두 개의 사진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국내 이제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검토했던 게 이제 얼굴 인식, 화상 인식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은 거랑 신분증 찍은 거랑 실제 셀피 찍은 거를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건데, 그때 이제 이 나라는 아직 신분증이 우리나라처럼 전자신분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이 신분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이거를 이제 매칭을 하는 기술을 적용해 보면 적용 성공률이 한 30%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용어를 몰랐는데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시킬 거다. 학습을 시키면 그게 이제 뭐 8, 90%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아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들었고 나중에 이제 그 브로셔를 꺼내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상이 깊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넘어가서 참가하는 단계를 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6주차 동안에 이제 우리 Q&A를 들어가면서 마치 무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확인하듯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제 내가 뭘총 100번 하는 게 없나 오케이 이런 걸 확인했고 평균 이상이고 8분 이상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지금 할 했고 수 있게 됐고 이건 좀 이건 들려왔고 요거는 이제 그 처음에 교수님께 강조하셨던 방법이 우리가 이제 맨날 이렇게 강습을 듣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서로의 지식을 애드하고 모디파이 하면서 조금 새롭게 나아가는 학습 방법이 생소했는데 20주 배우면서 거기 완벽하게 저희들이 적응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멤버에서 오타했죠. 멤버. 아, 네. 자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체 평가는 좀 넘어가야 돼. 자체 평가는 좀 넘어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프로그램 푼것 중에서 가장 강조할 거두 개만 얘기하세요. 요거에서 가장 강조할 것들은 일단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전체 페이지는 115페이지고요. 그중에서 두 개만 설명 좀. 그래서 PCA 분석 요 내용인데요. PCA 분석은 이렇게 이제 그 가상의 데이터 우리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서 은행에 그 가상의 데이터를 써서 PCA 분석을 해보니까 그네 가지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만
누적했을 때80% 이상이 돼가지고 그 부분으로 이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는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게 몬티올 문제를 종이로 풀었던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 제안서의 제목만 예, 간단히. 제안서 제목은 저 개인적으로는 베트남 모바일 뱅킹 QR 페이먼트랑 프로하이거로 했었는데 저희 팀에서는 요그 범죄 유형별 범죄자 유형 분석을 조금 한번 해봤고요. 요거는 신재화군님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대표로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잘했어요. 데이터는 포시스 가져왔고, 네, 포시스에서 가져왔고 관련된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코멘트. 파이널 코멘트는 석차라는 제품입니다. 중간고사 이후로 얼마큼 인프루브 됐는지. 네, 중간고사 이후로는 이제 제가 이제 중간 때 아셨던 점이 제가 배웠던 것들을 우리 회사의 업무에 적용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한 부분을 좀 시간을 좀 가졌다 이런 내용을 적었고요.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였냐면 제가 이 수업 외에 더 생각했던 부분이 코딩 문제였는데 교수님께서 친숙한 이 3D 프로그램을 알려주셔가지고 도움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평소리나 알 공부를 좀 해봐. 나중에 효과적인 분석에 대해서 목적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넘겨주시죠. 그래, 수고했어요. 다음. 두 번째, 이현주 씨의 말씀을 준비하고. 자, 그동안 지금 저 질문 답변, 질문 받고 답변하고 들어갈게요. 세 번째 발표에서 나와 있고. 자, 코멘트. 질문이 자, 있으면 지난번보다, 지난번 발표, 먼저 발표했을 때, 미드텀 피벨 보고서 발표했을 때보다, 훨씬 더 포맷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일관성 있게 고치니까, 훨씬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이해도 쉽죠. 네. 그렇게 이제, 임프루브 하라는 소리예요. 처음엔 다 부실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모델을 보게 되니까. 자, 코멘트. 그리고 김선미 씨, 코멘트. 네. 어떤 부분이 기억나요? 캄보디아 쪽에 적용했던 내용이 인상 깊은데, 저도 카드에서 영상 상담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상 상담을 이렇게 응용하는데, 고객들이 이제 뭐잘 사용하나요? 어떻게? 잘 영상 통화를 사용하나요? 저희는 거의 사용 안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걸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방법이 이제 그 화상 통화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상인식 두 가지예요. 근데 화상인식은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가 좀 빨리 넘어갔는데, 3달 정도가 지나야지 이제 성공률이 90%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때 화상 통화로 일단 오픈을 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오픈했고, 이제 화상인식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도화할 때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금융이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파견을 여러 명안 해도 그쪽에서 금융 거래하는 거를 이쪽에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서 그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는 됐다 이거죠. 그래서 캄보디아에 최초 적용했고 요번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오픈하고 다 내년도에는 베트남에 오픈할 예정으로 돼 이어서 이현주 씨가 빌리모드 생존 정보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과학관 갔던 이야기에 대해서 주신 분의 인상이 좋으셨는지 비결 보고서를 평가하니까 쭉 넘어가세요, 처음에. 자, 시작합시다.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터미널로지를 익숙해졌죠. 네. 오케이. 터미널로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요.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기 중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커버됐고, 그 다음 넘어가서 쭉쭉쭉 넘어가서 검토 전체적으로 하는 전체가 몇 페이지쯤 되죠? 보고서는 오케이 그럼 적당하게 됐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중요한 내용들은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기 본인 참여 부분 자체 평가의 제일 첫 페이지 여기서 봅시다. 어땠어요?
네, 저는 코스 일주일에 세번 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키려고 노력했고 하여튼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중요한 거 보내 제가 언더스탠딩이 약간 달라서 파이널 이렇게 하는 전략이 그래. 근데 여기가 양과 질이 같이 보여지게끔 했었어. 해주길 기대했던 거예요. 오케이. 양식을 비파했는데 그런 것들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이 부분. 그래서 이제 이 본강좌를 그동안, 7주 동안 하면서 깨우친 게 뭐예요? 저희가 이제 AA라는 기술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 강좌를 진행해서 AI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 AI MBI의 첫 수업이 AI 수학이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구글 검색을 좀 많이 하고 그때까지 뭐 10여 년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글 검색의 비밀이 이라는 것을 처음 아, 들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정말 그 이게 알게 되어서 너무 흥미로웠고 있어요. 그리고 수업 중에 그 대상 중에 저는 초집이라는 대상 같은 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AI 기술이 나아가는 개념들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 교재 그 뒷부분에 내가 쓰는 구글 검색 엔진 속의 수학이라고 해서 구글 매트릭스하고 거기서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와 대응한 아이겐 벡터 찾은 사실 그게 그 구글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라는 걸 설명한 게 있어요. 아, 우린 봤어요? 뭐 이거를 그럼 좀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체 평가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열린 문제 토론한 것 중에서 한두 개만 중요한 것 네, 본인이 가장 저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말했던 최소 제곱계라는 방식들이었고 추가로 좀 재밌었던 건 RRE 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세입 코드 이용해서 전체 행렬, 가역 행렬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하나의 코드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놀랐고 저는 사실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게 웹페이지에서 세이프나 파이썬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으셨다는 것이 정말 인상이 깊었습니다. 앞으로 저기 이나영의 그 자제 분들은 훨씬 더 수학을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고 이해하고 할수 있을 것 같죠. 이전보다 훨씬 환경이 잘 바뀐 걸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게. 자, 그럼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토론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원하는 거는 조금 이제 PCA 쪽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할때 코멘트를 뭐 20개 정도 하고 이 많은 내용들을 다 공부했다고 대충 주장할 수도 있을 만큼 이해도가 높아진 건 맞아요? 적어도 자기 보고서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행렬들이나 데이터들을 고차원으로 내가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전환하는 개념이 PCA였고 우리가 모든 데이터들이 정말 위대한데 그런 것들을 주성분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은 저걸 실제로 엑서사이즈 할수 있는, 실제로 익스큐트 할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30대에서 세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 그럼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갑시다. 우리 팀은 프로젝트로 이 C와 GDM을 활용한 제안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이제 코사인 유사고 주진호 분석형사 화강법 3단계 스텝을 밟아가면서 실제로 위험성 자산
난 지금 있는 그런 꽤 오케이. 수익처 소식 포트폴리오 이거는 최근에 받은 일도 많이 나오고 한번 다 마무리 까야 되는 줄 알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는 과학관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가 두명 있는데 자주 과학관을 가기는 했어요. 근데 과학관에 가서 AI 기술 전시관이 따로 있어갖고 전시관을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하는 그런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중에 닮은 기라는 체험이 있어요. 제 얼굴 사진을 딱 찍으면 제가 동물 중에 어떤 동물과 닮았느냐. 저는 토끼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3번 경험을 했었는데 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다가 최근에 이 수업을 받고 나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제가 이 기술을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수업에 더 많은 걸 배웠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닮은 동물 찾기는 저희가 배웠던 이 AI 수학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얼굴을 인식해서 그 얼굴의 이미지들을 구성분을 분석하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그런 그렇긴 했는데 어느 과학관에 갔어요? 과천 잠깐만. 예. 이제 요 이미지에 대해서 차원을 축소하고 특징을 추출한 다음 이 차원이 축소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배웠던 인공신경만을 구축을 하는데 그 구축을 하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또 우리가 배웠던 오차역 정확도와 경사광법 기술이 사용된다. 이건 이제 저의 해석이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가능했을 거라는 저의 해석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오차함수 배웠 그 개념을 이제 오차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면서 이때는 이제 최소 제곱해 기술이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죠. 엄마가 설명해 주니까 애가 네. 뭐라 그래요? 고개 요런 끄덕끄덕해요? 용어들은 설명은 안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유사한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는 아직 4학년 2학년이어서 좀 이렇게 딴데 보긴 했는데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실제로 그 서비스하는 그 기계에 벡터로 변환했다라는 그런 문구들도 있더라고요. 그전엔 보이지 않았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학습이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제 방대한 그런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뭐 미아찾기나 범인 찾기 이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세이지 코드나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쉽게 구현, 쉽진 않겠지만 구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가 퀴즈 먼저 질문 답변. 양승모 씨. 질문 답변. 코멘트. 느끼죠? AI가 둘이, 초등학생 둘을 잘 보고 있는데, 그 양선생은 어때? 저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있긴 한데, 그래요? 다들 젊어 보이는데 애들이 벌써 많이 크네. 그래요. 과학관에 가서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반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그냥 동물 찾기 서비스가 그런 걸 보고 이제 저희가 배운 것을 응용해 생각할 수 있다는 게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뛰어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럼 이어서 이득규 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한편 거기에서 10분 안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발표를 받게 될수 있어요. 이득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개념을 했고요. 좀 시간이 짧다고 기억에 남는 것들 수업을 짧게 말씀드리고. 그래, 여기는 이제 용어 터미널로지 접하고 그래요. 터미널로지를 한번 리뷰하고 보고서 쓰니까 쓰면서 훨씬 부담이 적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준규 씨는 이전에 할수 없었던 게 지금 6주 강의 듣고 이제 할수 있게 된게 어떤 걸할수 있게 됐어요? 이걸 통해가지고 해가 진단하거나 우리가 진단을 받거나 해가 이제 무수히 많거나 아바리앱을 통해가지고 알수 있었고 그리고 해제파문이라는 것도 위안해야 그리고 기자회견 내용을 기부하였다고 알수 있었고요. 어떤 선의 연립 방정식이 주어지더라도 해가 유일한 해가 존재하면 유일한 해를 찾고 해가 무수히 많으면 그중에서 베스트 퍼스블한 옵티멀 솔루션을 찾고 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장 해 근사한 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주어지든 어떤 선의 연립 방정식이 주어지더라도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SVD인데요. SVD를 통해가지고 행렬을 분해할 수 있었고, 어떤 사이즈의 행렬이 주어지더라도 일단 SVD로 분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성질이 갖는, 원래 행렬이 갖는 성질에 많은 그 성질을 보존하고 있는 굉장히 단순한 일반화된 대각선 행렬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훨씬 단순한 문제로 바꿔서 이제 분석이 가능해진 거죠. 거기다가 차원까지 줄일 수 있게, 줄여서 다룰 수 있게끔. 즉, 자, 그다음. 그리고 확대복소 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분을 통해 가지고 영이값을 찾고 그 중에 1값, 양극값과 1값, 2값을 그 다음은 이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도함수를 배우고 극값을 구하고 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다변수 함수에서 이 저기 극대극소를 찾을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근데 다 그러려면 이제 다변수 함수가 극대극소가 되려면 다변수 함수가 이렇게 안장점이 있으면 극대극소가 저기 최대 그안 나올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안장점 있는 건 그냥 극대극소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빼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하는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하는 경우는 극대와 극소가 있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찾을 어떤 점이 그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되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해 보세요. 조민희 씨 어떻게? 양경민 씨 어떻게? 다변수 함수가 있어요. 극값은 구할 수 있어. 그레디언트 일부에서 이걸 0이라고 풀면 되니까. 그 극값에서 그 극값이 아래로 볼록한지를 어떻게 할수 있죠? 기계도 함수를 구할 수 기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죠? 값이 가지는 지점이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기계도함수를 구해서 해시한 매트릭스를 만들죠? 그렇죠? 그럼 K by K 매트릭스가 되죠? 그, 거기다가, 그 극값을, 그, 저, 데리버티브가, 그레디언트가 0의 값을 집어넣으면 완전한 행렬이 되죠? 숫자가 돼 있는. 그 행렬의 고유값을 찾는 거예요. 그 행렬의 고유값을 찾아서 그것이 다 포지티브이면,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다는 소리잖아요? 점점 기울기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모든 축에서 다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니까 극소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비로소. 아이겐벨, 행렬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고, 이게 도함수를 구하고, 그걸로 행렬을 만들고, 그 값을 구한 걸 집어넣어서, K by K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의 고유값을 구하면, 그에서 비로소 모든 고유값이 포지티브이면 극세값. 모든 고유값이 계속 감소하는. 감소면 극대값을 갖게 돼서, 비로소 그 점에서는 극대값을 갖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극대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변수 함수니까 그림은 몰라요. 눈에 안 그릴 수, 그릴 수.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는 거지. 극대극소가.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단순한 극대극소가 다변수 함수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 개,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운 겁니다. 실전에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인공지능 이런 거 그냥 짧게 넘어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유값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선형대수학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유값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다음. 수석 봤을 거 하는 근데 마감하면 다른 수 함수의 내용을 쓸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극값이 있으면 그걸 찾아야 되잖아, 계산. 그걸 손으로 다변수 함수니까 계산해서 찾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거를 수치적인 방법으로 컴퓨터가 대신 찾아주게 하는 방법이 경사각법이에요. 자, 그다음. 하고 실습을 통해서 SVD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사용되는 걸 알았고 실습을 통해서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문자의 접근법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걸 깨우쳤어요? 제일 중요하게 본인이 기여한 컨트리뷰션은? 제가 그 기여했던 것 중에 가장 깨달았던 거는 헤드팝이 이런 헤드팝이구나 많은 재미가 없는 평가하는 것 같은 걸 처음으로 듣고 그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 제가 2학년 학생이 다음에도 여러 개가 있군요. 여기서는 한두 개만 줘봐도 되겠지만 그 다음 넘어가요. 컨디스테이션 뭐 등등 거기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나열했고 포맷이나 뭐나 다 보기 좋게 다 정리 잘돼 있고요. 확실히 들 인프로그램 많이 됩니다. 자, 여기 봅시다. 꾸준히 참석했고 네, 제가 총 참여한 다 지금 마음에 넣어서 이게 파이널 오케이션 같은 게 22개 못하더라고요.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요. 아까 평가한 거랑 일치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저기로 갑시다. 아, 걔네 동료와 같이 수업하면서 깨우친 점이 뭐예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이 났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VD가 실생활에 사용돼서 많은 분들이 모임 수업하는 포인트 앞에서 요즘 바쁘고 있는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열린 문제 토론한 것 중에서 본인이 기여를 제일 많이 했던 거 하나만 얘기하세요. 가장 많이 했던 건 아무래도 초반 해지파트로 스파크 통해가지고 나라리에 통해가지고 이런 형식이 딱 인간의 문장 지금 말씀드린 실습을 좀 이 명령어 사용해서 해집합 전체 구하는 거다 어렵지 않게들 해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뒤로 가요. 앞에만 있지 말고 뒤쪽, 제일 뒤쪽. 자, 이 뒤쪽에 가서 혹시 본인 기여가 컸던 거. 네, 본인의 기여가 컸던 거. 7쪽 한번 줄게. 77쪽일 거야. 어떤 부분? 오차였죠. 오차, 그래. 상당히 설명 들어봅시다. 오차 접합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다는 거를 패션 MNIST 전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오케이. 패션 MNIST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수행을 좀 해볼게요. 네. 지금 일단 시대를 정의를 하고 필터를 정규화한 다음에 무대를 굴려서 네.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좀 이용했고요. 네.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무대 학습기구에 집어넣습니다. 네. 이걸 꺼내주시고 한번 실습자들이 한국을 굴려서 네. 이미지가 잘 분류되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네. 이 이미지들은 어디서 가져가요? 네. 테스트에서 포함되어 있는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류가 80% 정도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 저 그림 이 사진을 안 보더라도 이쪽만 봐도 이쪽 그 표만 봐도 저게 바지인지 일단 옷걸이인지 또 신발인지 뭐 대충 저기 이그 이미지가 아니어도
저 구분이 되는 구분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수학적으로 다른 수준이 다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전선은 저희가 앞서 실험한 학원 때문에 파이썬을 해서 됐어요. 네, 저도 좀 시작했고요. 그래요. 이 토를 하는 것들 코드를 한번 보여줄래요? PDF 파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파이썬에서 여기에 코드가 이렇게 있어요. 뭔가 저는 뭐지, 잠깐 뭐지, 뭐. 이게 설명 뭐? 계시나요? 저가 나중에 저 사진 설명을 해보시죠.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코드는 따로 파일이 하나 있었죠. 파이썬 코드 이거였나? 이거는 파이썬 코드가 그 바로 뜨진 않겠죠? 파이썬도 파이썬이 깔려있네, 다행히. 어쨌든 설명해 보시죠. 실행을 시킬 수 있으면 실행을 시키고. 자, 어쨌든 자, 이 팀에서 한 거는 나는 HTML 파일을 그냥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라 그랬는데, 이제 좀더 어드밴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니까 조금 더 어드밴스도 되게끔 그냥 파이썬에서 그냥 만들어서 그냥 코드를 대신 제공했어요. 자, 설명해 보시죠.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한 거예요? 10대의 개념들을 이날부터 인명성 말을 연결했고요. 네. 첫 번째로 SV 기능, PC의 처음 축적을 좀 이해하시도록 기본적으로 대상 화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고요. 두 번째로는 지대면 어떻게 인명성이나 지금 스타가 준비한 식으로 그래도 확인을 좀 확인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스타 장착 숫자를 위해서 신기하게 연구한 사람들의 것을 지금까지 풀면 이렇게 하면서 말해야 같이 결과가 나왔는지 그럴 수 있게 그래요. 일단 실제로 사장 대상을 가리킬 때 배울 때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거를 가지고 이론을 배우면 훨씬 더 쉽게 그냥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손으로 작은 걸 해보고 큰건 바로 코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다음에 그리고 사이클이 끝나거든요. 한쪽에 맞춰서 코드를 띄우는 게 뜨지 않은 것 같죠? 이건가? 아니지? 네, 마무리합시다. 저 코드가 이미 쉐어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저줄 테니까. 그러면 파이썬에서 그냥 불러오면 저 똑같은, 여러분들은 저런 엔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 인형도 구할 수 있고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도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기 이렇게 슬라이더도 집어넣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간 피벨 때는 제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작성을 했는데, 그래요. 추가로 이제 최종 PBL에서는 어떤 걸 실습을 했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훨씬 낫네. 네. 팝이랑 VD, 그래요. 경사각도, PC에 그리고 고체 액정 파악까지 이제 넣어서 이해를 하고 체크하는 그치.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쓸게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설명하는 것도 쉬워졌죠. 오케이. 자, 수고했어요. 자, 질문 앤 코멘트. 자, 누구? 홍석환 씨? 질문. 자, 질문. 네, 질문은 아니고요. 저 과정 중에서 저렇게 직접 숫자를 넣고 저렇게 이미지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좀 인상이 깊어서 저 실습을 저 수업 끝나고도 제 스스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수고했어요. 그럼 좀 이어서 이번에는 웃음 인식. 자, 웃음 인식. 안녕하세요. 이쪽 안녕하세요. 웃음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PBL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키니라 말씀하신 대로 영어 같은 거랑 이 모든 개념이 다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아예 벡터가 저는 처음이었고 처음에 벡터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벡터의 방향이 왜 중요하고 어디서부터 이해를 못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헤맸고 오름과 내적 여기까지는 그래도 식이니까 이해를 했는데 코사인 유사도 식이니까 이해를 했는데 트집과 분의 부분이 분해를 했는데 줄였는데 이 줄인 게 여기랑 안 다르게 잘 줄였다는 걸 어떻게 알지? 다 이해가 안 가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고 왜? 이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가 작성한 여기다가 교육학과 교육부터 본문 때문에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여도 원 데이터의 성분의 그 특성을 해치지 않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미 수학을 많이 배운 뭐 수학과 전공생이라든지 공대생 같으면 이렇게 길게 안 써요. 그냥 용어만 쓰지, 용어만. 한 10개 그냥 뭐뭐뭐뭐 썼다. 근데 이제 전공이 아닌 사람은 그게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해서 쓰는 용어가 되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오차요소부까지 정리가 잘 됐죠. 그러고 이제 자기가 옛날에 토론에 참여한 걸 보면 훨씬 더 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PC에 이해했어요? 네, 이에서 패스까지 실습까지 완성했어요. 이해했습니다. 일반 공공 데이터 사용해서 비슷한 일은 이제 앞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참여한 횟수를 한번 봅시다. 참여 횟수는 저는 덱트를 다 숙지를 못해서 일단 파이널 기준으로 했고 파이널은 저는 20개였고 질문은 제가 원 포스팅 작성한 것 기준 만점이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어쨌든 30회가 넘었으면 됐어요. 아, 동료와 같이 배운 내용에서 자, 동료하고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같이 배우는 거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형대사 책이 집에 있습니다. 성형대사 책이 집에 있는데 그 책을 처음에 벡터의 시작부터 첫 챕터부터 넘어가지 못해서 아직 새 책인데 그 책을 이번에 다시 폈습니다. 다시 펴서 해당 부분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봤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느낀 게 내가 처음 잘 모르는데 벡터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해서 더못 갔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고 네. 뒤에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다시 앞에 벡터 부분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책을 좀 다시 제대로 보는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쭉 자기 평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여. 토론에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 이러한 부분만. 부분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VD에 이해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비로소 벡터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시각화 표현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줄였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성지를 보존하는 건 교육학과 교육학 때문이었고 이게 엄청나죠? 이게 100만 바이 200만 횡격이에요. 100만 바이 200만 횡격. 이게 한 1000바이 1000 횡격이에요. 그래도 그 축소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은행에 쓰는 데이터 같으면 이게 스파스하다고요. 많이 퍼져 있어요. 여기에 많이 있고 사용자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건 여기 드문드문은 거의 다 0이야. 그리고 드문드문 여기 있죠. 무슨 말인지 알죠? 100만 명 데이터라도 실제 앞에 한만 명, 2만 명은 막 헤비하게 기록들이 있지만 저 뒤에 한 몇십만 명은 거의 1년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거나 휴면들이라고요. 그러면 데이터에다 제로들이 다꽉차 있는 거라고요. 사용을 안 했으니. 그러니까 실제는 이쪽만 중요하다고. 이쪽은 거의 다 제로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행렬을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해요. 퍼더 입혀. 그러니까 이런 쪽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요만큼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100만 바이 100만이 1000만, 1000바이 1000으로 또는 만 바이 만으로 줄여주는 것이 별, 또 그래도 분석은 가능하다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간단히 SVG를 통해서. 그다음 좋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실습을 굉장히 간단한 데이터로 실습을 했었기 맨 처음에 이제 유한종님이 좀더 굉장히 어려운 저 기준 더 어려운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아직 하지 못하여서 간단한 데이터로 SVD를 하고 원인열로 돌아가는지 이제 랭크 기준으로 나눴고, 랭크가 충분하게 컸을 때 경우에는 이제 너무 랭크가 작으면 당연히 돌아가지 못하지만 랭크가 3일 정도에는 원행열까지 거의 돌아감을 확인하여서 생각하는 대로 잘 수행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러가 또 별로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유프일 딱. 왜냐면 제로가 많았기 때문에 이쪽 벡터가 아무리 무슨 값이건 곱하면 0이 됐으니까 별 이쪽 벡터를 몇 개, 100개 없애도 1000개 없애도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행렬이 0이 많으니까. 그 뒷부분. 그다음 쭉 하나만 더. 그러면은 PCA 부분이었는데, PCA가 일단 저는 처음에 분산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부분이 가장 큰 의문이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제가 올린 그림이 분산이 그냥 X축에 이제 정사했을 때 Y축이 정사할 때 겹치는 부분이 생기면 원데이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분산을 가장 크게 해서 원데이터의 손실이 가장 생기지 않는 PC 축을 찾는 그런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었고, PCA 제가 수행을 한 부분은 저희 마지막을 하면, PCA는 저는 지난달에 비대면 기업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그러면 이 산업 분류별로 했을 때 어떤 곳에서 가장 많이 신규 자금 원천을 도달하는가 부분이었고, 이렇게 했을 때 PC1은 은행과 정책 자금이 가장 기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PC2에서는 기타, PC 그리고 비은행 금융기관 PC3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거와 같이 나왔던 게 은행과 정책 자금을 쓰는 사람과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쓰는 사람은 같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비은행 금융기관 신용평가에 굉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는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게 생각했던 대로 PCA를 했을 때 나왔구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래, 자, 마무리. 이거는 네, 아. 이 부분, 아까 제가 PCA 수행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신용평가 모델, 한국에서 쓰고 있는 신용평가 모델이 아무래도 약간 많이 보수적인 모델이다 보니, 현재 이제 최근에 많은 산업 트렌드, 예를 들면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이 사람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규 고객들에 대해서 되게 반영을 잘 못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 대한신용평가 모델들이 생각보다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신용평가 모델 이제 평가된 분석서를 몇번 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PCA를 이제 공부하고 나니,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움직이는 팩터가 있을 거고, 같지 않은 방향을 움직이는 팩터들이 있을 건데, 그 팩터들을 어느 정도 비율을 잘 조정할 수 있게 다시 좀 대한신용평가 모델을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실제 그 저기 PC의 데이터, 은행 데이터를 갖고 연구가 출신이 그 동료들한테 보여주니까 뭐라 그러나. 확실히 뭐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확실히 화면 띄우고 자 커멘트 질문 바로 발표 시작할게요. 커멘트 조민희 씨 커멘트 자 듣고 기억나는 게 뭐예요? 네. 여러 수학적 개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가려고 했던 것을 감사합니다. 비전공자가 네. 게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스텝에 PCA를 이용해서 신용평가 모델 하고 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저도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박수재 씨가 5분 동안 발표했어요. 아까 이게 중요한 분만. 네, 저 박수재입니다. 안녕하세요. 5분 발표여서 저는 그 참여한 부분 쪽 위주로 해서 그러면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본인 파티시페이션 파트. 아, 네. 그거 평가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 소진 꾸준히 했어요? 네,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은 활용하는 목표로 해서 이제 진짜 이만큼까지는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어떻게 안 맞냐? 빼고 친 거. 이거 친 거. 빼고 친거안 맞냐? 그럼 이거 크고. 이거 이분. 형이하고 같이 뭘 포인트를 쳤어요?
지도했어. 우리 갖게 해서. 그러면 카운터 MSVD나 PCA 백업의 최소 최고 제곱근이나 최적의 구하기 이런 것들이 원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AI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시중에 있는 강의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었는데 거기에서는 결국에는 좀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리고 거의 다 코드론 그냥 구현이 돼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코드를 넣고 그냥 뭐 파라미터 어떤 것들 넣으면 그냥 아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 원리를 설명해 주는 강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는 원래 공대를 나오다 보니까 사실 원리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냥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응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라 그 원리를 알고 싶은 좀 니즈가 있었는데 이런 시중에 수학 강의나 이런 거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수학 강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교수님이 쓰신 그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이란 책이랑 그거 외에도 뭐 인공지능을 위한 비정문하고 여러 가지 책이 있던데 그런 게 좀 문어긴 한데 거의 구어체식으로 플로우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그런 개념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개념들을 익히고 이제 실제로 코딩을 하는 거는 요새는 뭐 많이 챗GPT나 이런 걸로 구현을 할 수 있어서 그냥 기본 컨셉들을 가져가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일단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하고 저는 우선은 제일 최근에 한 거는 이제 학우분들이 PCA를 그 포시스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많이 분석을 해놔서 그 글자를 참고해서 저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지금 부서가 개인 고객 좀더 보여서 이제 뭐 우량 고객이나 뭐 각종 이제 유형별 고객 같은 거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업무여서 이제 우량 고객들한테 아무래도 좀 뭐 VIP 서비스 같은 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좀 강행 선호도가 올라갈지가 궁금했었고 그래서 포시스 데이터들을 보면은 소득 분위별로 이제 여가 활동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한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했고 이제 이런 엑셀표를 CSV로 다운을 받아서 PCA를 진행을 해서 코드를 짜서 이제 시각화를 오른쪽으로 시키고 시험 PCA를 했을 때는 확실히 200만 원 이상부터는 조금 이제 유사하게 학습하고 비슷한 수업끼리 더 있는데 반에서 이제 100만 원 미만이나 100에서 200만 원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좀 이제 너무 저소득층이면은 이런 여가활동에 할애하는 비용들이 적거나 아니면 그렇게 쓰는 돈의 로직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실무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가 활동 분 중에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 분석하는 코드를 추가로 작성을 했고 확실히 이제 하얀색 쪽인 저소득층에 가까울수록 그냥 휴식 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높고 근데 고소득으로 갈수록 취미 활동이나 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을 했고 그 중에 좀 스포츠 참여 활동이 이제 고소득층이랑 저소득층이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서 이 안에서는 어떤 걸 주로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선호를 할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이제 소딩해서 분석한 게 이제 오른쪽 400만 원 이상인 고객들만 발라내서 이제 선호도를 조사를 했고 헬스, 뭐 골프, 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확실히 이제 뭐 번에 헬스가 1등이고 이제 6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골프를 좀 압도적으로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나 골프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원래는 골프는 좀 고연령층이 하는 취미였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연령층을 담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취미인 것 같아서 나중에 이런 거 참고해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뭐 무대 서비스나 홍보 같은 거 제공할 때 관련된 항목으로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마무리합시다. 제일 뒤로 가시죠. 파이널 코멘트 가시죠. 일단 또 131 쳐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 감점? 아, 지금. 저거 지우지하는 건 감점이에요. 결국에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정규 교육 과정이나 대학교에서도 수학을 항상 배우기는 했는데 이런 저는 이제 토목공학과에서 물리 관련된 거를 주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렬 개념은 대충만 알고 좀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네, 좀 새로운 개념들을 익히는데 저는 그거를 하나씩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자고 하는 걸 포커스를 두고 또 강의를 들어가고 이런 거를 통해서 뭐 CA나 아니면 SVD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좀 팩트하게 데이터를 만들고 좀 활용하기 편한 식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뭐 전파나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좀 뜬레이어나 이런 거를 찾아내는 방식들을 예, 실제로 코딩을 해가지고 함께 페이스트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활용했을 때 어디를 조금 수정하고 하면은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래, 코멘트. 자, 질문. 양희승 씨, 네. 질문, 코멘트. 자, 지금 설명한 거에서 기억 남는 건 어떤 거예요? 마지막에 그 데이터 분석을 되게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싶으신 운동이 있었었어요? 실제로 저도, 네,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를 좀, 이제 뭐, 지점에서 사실 뭐, 운영 사장님들이랑 한 사람이고 좋은 팀이어서 그런 부분 좀 배워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신재훈 씨가 이어서 5분 동안 중요한 보고서가 이게 한몇 페이지예요? 160. 그 중에서 중요한 페이지 한 6개, 10개 사이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넘겨, 페이지 넘겨. 페이지 넘겨. 페이지 넘겨. 아, 네. 오케이. 연락이 된 신재부라고 합니다. 네. 자,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본인 파티시페이션. 기본적으로 또 양식을 갖고. 자, 본인 참여. 자, 봅시다. 어떻게 이번 학기 동안 수준이 했나요? 솔직히 그 앞에 미드텀 전까지는 좀 활발하게 제가 많이 좀 썼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실은 그 PCA 분석하면서 약간 늪에 빠져가지고 개인정보가 학생 번호가 있어서 발표를 그냥 믿어도록 합시다. 그냥 마무리만 합시다. 준비를 하라 그랬더니 준비를 안 했어. 자, 파이널 코멘트만 얘기합시다. 네, 사실 저 본점 감점. 많은 학원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첫 수업에는 많이 좀첫 수업을 딱 듣고 많이들 되게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이기도 한데 이제 문법이 처음 접해보는 거다 보니까 아마 생소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이제 이 학습법이 되게 이제 자기 주도형으로 토론하면서 여러 사람 같이 해서 집단지성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수업에 꼭 특히 하나의 목표들을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좀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는 다 도달한 것 같아요. 네, 부담 받고 그래요. 모델도 제공해 주시고 뭐 세이지 웹 등 여러 가지 툴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었고요. 아마 이제 통상적인 수업 방식이었으면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진도였는데 따라간 것 같고 사실 저도 관련된 전공자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럼 난 도대체 학부생 때뭘 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제 제가 해봤는데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경영과학 생산정보론 이런 것들을 느낀 들었더라고요. 비슷한 과목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선형계획법 50년 전에 나왔다라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배웠었던 것 같고, 당시에는 사실은 그 한글로 된 교재도 없었고, 이렇게 시대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없고, GPT라는 것도 당연히 없었고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실습은 엑셀 컴포넌트를 추가 설치해서 최저가 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고, 현재는 이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많은 좋은 환경이 된것 같고, 저한테 또 의미 있었던 거는 사실은 제가 수학이 실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또 저희 딸내미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에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외워서 하고 땀을 많이 굴려갖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풀고 했는데, 사실 두 번째 시간에 교수님이 저한테 뭔가 카드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과학자 카드예요. 세계 과학자들을 모아놓은 카드가 있는데, 마침 제 딸내미가 요새 마술을 좋아해서 트럼프 카드를 좀 좋아해서 이거 줬더니 좀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하고 수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느끼게 되니까 딸내미한테도 좀 일정 연설도 좀 하고 그래도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수고했어요. 양경민 씨가 5분 동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질문, 코멘트. 자, 김지우 씨, 코멘트. 딸 아이에게 수학이 필요한지 어떤 일정의 연설을 펼치셨는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짜 수학이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보면 이제 AI가 거의 그냥 모든 일상에 녹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AI가 의미한 어떤 기술로 이런 게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줄수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쓰는 사람이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개념을 알고 좀 넘어가야 된다.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부분만 5분에 걸쳐서 한번 읽으시고 키워드 주고 그 다음에 키워드 설명을 좀 이제 할수 있게 된 일들이 들어가 있고 본인이 주요하게 기여한 건 어떤 게 있었다고요? 그래요. 그리고 참여한 건 꾸준히 이어가고 많이 들었었는데 작성한 글로만 했어요. 그래요. 제가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컴퓨터 공학과 코드를 하는데 이제 대학생 때도 뭐 인공지능 컴퓨터 있었는데 이 뉴스 책을 배우면서 친구들이랑 수화 번역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었어요. 이미지 수화를 해가지고 찍어서 막 데이터셋으로 써가지고 비트맵을 이미지를 바꿔서 막 학습을 한해 어쩌네 했는데, 이게 결국은 저희가 찍었던 사진으로만 이걸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키니까 너무 이 되게 편협한 모델이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잘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막 코드로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집중을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여서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닐까. 이번에 이제 배우면서 다른 전공하신 분들한테 의견 물어보면서 프로젝트 진행하니까 코드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기억 어떤 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저는 지식 어떤 개념이 가장 어떻게 보시냐. 저는 그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 말고 스님이 진행하셨던 게 이제 기존에 있는 지식 위에 다른 새로운 지식 없는 것 같아요.
Q&A에 다 같이 토론을 좀 했었을 때 생긴 뭐 함수라고 쳤을 때 옆에서 보면 아래로 볼륨, 앞에서 보면 늘 위로 볼륨. 이래서 이제 막 어떨 때는 막 이게 로컬리하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됨으로써 이제 해적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그에 빠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거를 이게 뭐 결국에는 막 해결 방법이 나와 있는, 결국에 그러니까 다 같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그때 마무리를 지었었거든요. 이런 거를 모르면 내가 예를 들어 C를 구해야 되는데 E를 구했다 혹은 D를 구했다 이랬을 때 제대로 된 답이 아닌데 제대로 된 답을 구했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 함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2차 행렬이 나온다고요. 저기 해시한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거는 알겐베류가 하나는 이렇게 플러스로 점점점 증가해서 점점점 증가 아이 저기 알겐베류가 플러스로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해서 로컬 미니멈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알겐베류는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이렇게 로컬 맥시멈이 나옵니다.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센터 포인트가 돼서 극값이 저기 극소 또는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2차원일 때 이렇게 표현하니까 쉽게 할 수,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3면수 함수는 4차원 그래프가 되고 4면수 함수는 5차원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그림으로는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 5차원 공간에 벡터가 있는데 5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생긴 건지 이렇게 생긴 건지 똑같이 헤시안 매트릭스의 알겐베류만 뽑은 거죠. 도민 씨 이해돼요?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이게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할 수 있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1차원, 2차원, 3차원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아, 4차원 때도 이렇게, 5차원 때도 이렇게, 100차원 때도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밀리언 바이 투 밀리언 매트릭스를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 한 걸로 넘어왔는데요. 네. 저희 미소 마케팅 홍보물 지금 CA를 진행을 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사실 되게 작았었거든요. 그래서 PCA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크게 없었어요. PCA가 사실 정확도를 올리기보다는 이게 수많은 벡터들을 이제 줄임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다시 나타내주는 겁니다.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인터셋 자체가 되게 작다 보니까 결과가 또 그렇게 예쁘게 나오진 않고, 큰막몇 기가짜리 데이터셋에 갖다가 써보니까 PCA가 정말 눈에 보일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었습니다. 김범준 교수님이 성대 물리학과에 이 스포츠 특히 야구에서의 데이터로 분석하고 하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내 연구실 옆에 있는데 가끔씩 저에게 자, 그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인데요. 이거를 결국에 저희 중간고사 때는 이제 이런 거 주로 그냥 하다가 PA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게 직접 이론으로 배운 거를 체득하기 위해 실습을 진행하는 게 가장 최선의 어떤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진행하는 거 내가 아는 것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 아는 걸 같이 없어 좋은 기회라고 계속 얘기해요. 도민이 발표 준비. 아, 또 맞춰. 저는 수업을 3회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발표도 진행하자. 패션. 지금 양경민 씨 발표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조선 답식? 아, 그 수화
같은 거를 실제로 촬영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공지능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머신러닝이라는 학습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그때가 이제 15년도 있던데,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기본으로 배우는 저희 C++로 다 구현을 해가지고 씌워서 학습을 시켰는데, 딱그 저희가 준 이미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조금 배경이 다르다거나 수화에 대한 번역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죠. 그래, 수고했어요. 교수님이 나오는 동안은 본인 보고서 중에 중요한 부분 얘기하도록 네, 그거 먼저 앞서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많이 배웠던 점이 AI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크게 잘 몰랐었는데 교수님의 그 책이나 그런 데서 봤을 때 현재 내용이 되게 반려되게 앞서는 수학이라는 내용이라면 그 속에서 이제 이론들을 쭉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이런 이론들을 넣었을 때 사실 수업 시간에 저는 정확하게 단계를 높여주실 때 이번 수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학우들 분들께서 올려주신 답변지성의 그 풀이된 내용들이 내가 이해도가 낮아서 좀 알기 어려웠던 것도 그분 다른 분들께서 한 번씩 정리해서 재정비해서 해서 뭔가 올라가는 것들로 제가 조금 더 이해가 가장 많이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이미지 인식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던 거 아예 종합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나영 학부님께서 그 부분에서 아예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준 것처럼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수학적 이론이 바탕이 되고 그래서 바탕에서 확장돼서 뭐 역전화법인 셀프리게이션이나 아니면 경사광법 이런 것들이 다 확장돼서 이미 전식이라는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그거를 점점 확장해 가는 게 결국 인공지능의 일상이니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러 이론들을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PCA 분석, PCA 쪽이랑 그다음에 셀프리게이션이랑 신경만 이런 식이요. 그래서 그 신경망을 저 AI 쪽에 있으면서 신경망의 인간의 뉴런 구조를 본던 뭐 이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뜬 저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론처럼 둥둥 떠다니는데 뭐 조금이나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 수학적 이론을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해가면서 그런 출력값을 얻는지를 배울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작성한 것처럼 아까 역전화법을 쓰면서 신경망 모델 생성을 배웠고 인디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또 계속 처음에서 이미지 인식이 뭐 RNN, CNN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나왔던 흐름도에 맞춰서 쉽게 이해 이상한 게 없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참여했던 부분은 시청자의 뭔가 질문을 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원에서 직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고 악보에 대한 거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네, 코멘트. 파이널 코멘트로 가게 되면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데 그 중간 피드백 제출을 위해 수업에서 학습한 자 역전화법의 신경망 선택을 흥미롭고 실제로 이미지 인식은 일상생활 진도였다는 단순하기 때문에 흥미롭고 화하고 이미지 번역이 이런 문제를 취하되는 이미지 테스트를 했는데 벌써 페퍼로피션 활용되고 신경망 선택 이런 일련의 흐름을 배우는 게 가장 재밌었기 때문에 나중에도 뭐 이런 흐름을 배우는 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분에서 이게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제가 초기에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고 내가 챗GPT로 이 베스트 AI 과목을 만들어서
거기서 물어보면 열린 문제 몇 번, 열린 문제 2-3번, 그러면 바로 답 나오고 열린 문제 4-2번, 그러면 바로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에 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로 GPT는 GPT가 ChatGPT가 지금 발전해서 GPT 옴니가 나온 거 아니에요? GPT 옴니 프리뷰를 지나서 지금 GPT 옴니 미니까지 나와 있잖아요. 훨씬 싸고 빠르게 특히 수학 방어를 하는 그런 그런 걸 그런 지금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지금은 그야말로 올림피아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 나면은 수학 가르칠 때는 다른 학교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수고했어요. 자. 자, 이어서 지금 박 씨가 한 5분 동안 본인 부서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질문 또는 코멘트 누가 하실까? 자, 오늘 제일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박지훈 씨? 네. 코멘트 지금 모처럼 조민 씨가 생각하셨는데 생각나는 거 저는 이제 조민이 학생이 그 교수님이 가장 많이 이름을 불렀던 한 사람으로 기억이 돼서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맞아. 어떻게 하냐? 생각합니다. 다 해주세요. 아, 네. 교수님께서 수업 중간에 하반기로 갈수록 저의 이름을 많이 부르셔서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오늘 많은 관심을 주셔서 열심히 학습을 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아니야, 끝까지. 아, 네. 네, 잘 들어가시면 좋은 사회가 이번에 이 강의를 듣게 되면서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큰 공부학을 졸업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천연대 수학이라든지 성별과 통계 이런 걸 다 배웠는데 그땐 단순히 뭐 그냥 행렬 문제 계산이나 통계 문제 계산은 그냥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서 되게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천연대 수학이라 확률 문제가 이게 맞나? 라고 싶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노름이라든지 뭐 사인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유사성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SVD랑 그 GDM 그다음에 뭐 PC 이런 걸 배우면서 이거 내가 학부 시절 때 디지털 신호체 이런 걸 배우면서 노이즈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왜 이런 걸 배웠구나 라는 걸 사실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형성과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거를 하나로 같이 녹여서 하는 게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 레나 이미지 등등 비롯한 이미지를 그 노이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녹음하고 이런 방식 통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팀 프로젝트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제가 학습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총 14가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뭐 GDM, SVD, PCA 이런 것들은 뭐 고차원 데이터를 전환을 변환하면서 데이터들의 주요 패턴들을 도출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뭐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차 여점 화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많고 복잡한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 그 강의에서 기여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기여했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기여를 먼저 올려주신 문제들을 보고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 수동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이게 좀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여한 부분보다는 기여를 받을 부분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하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돌아서 보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조금 더 이런 그 교육 방식에 빨리 적응을 했으면은 후회 남지 않는 그 공부를 하자는 게 제일 목표인데 아까는 이번에 후회를 조금 남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잘했어요. 네. 했었는데 기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교수님께서 나중에 이러한 그 대학원 수업을 들어서 회사에 그다음에 개인 일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개인적으로 밸류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현재는 총무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4년 동안 이전에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부라는 플랫폼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비슷한 데이터를 찾게 되었어요. 그 포시스에서 국가통계 포털에서 그 클라우드 관련 지표를 가져서 분석을 해봤는데 어떤 지표냐면은 국내 기업들이 국외에 있는 그 SNAS 그러니까 뭐 AWS라든지 MS Azure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그 자료에 대해서 가져왔어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은행에서 한번 활용을 해볼까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협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레거시에 있는 서버들을 그 클라우드로 옮길 때 이 그 서비스를 옮기는 게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비용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10인 이하, 100인 이하, 300인 이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저희 클라우드 은행에서의 그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2분 남았어요. 네. 대기업 같은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부분은 그 클라우드를 그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 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PCA를 통해서 분석을 했고 저런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걸 아니까 코드들이 훨씬 더 형무 저희가 레거시 있는 그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때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단순히 비용이라든지 그냥 누가 얼마큼 쓰는지 그냥 시간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세부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분석들을 끄집어내서 진짜 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굳이 전환을 안 해도 된다는 걸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시나리오인데 데이터 클라우드 집에는 없고요. 은행에는 마무리합시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학부를 졸업한 지 한 10년 조금 안 됐는데 다시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맨 처음 초기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흥미를 느껴가면서 그 다음에 학부들과 같이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요. 교수님께서 단순히 교육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현재 그 실생활에 있는 뉴스라든지 현재 대학교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알려주셔서 내가 진짜 이게 소속감도 느끼게 되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 사회적으로도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어서 정말 흥미롭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사멘트 오피루시 네 사멘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레거시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옮겨가려고 해서 지금은 협의체를 통해서 수기적으로 많이 시간이 들고 자료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조금 분석을 하고 어떤 자료들을 이 부서에서 제출하면 클라우드 쪽에서 그런 협의체에서 많이 검토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말
이제 저희 회사 입장에서 충분히 좋은 과제 또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앞선 학부분들께서 많은 개념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느낀 부분도 일단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과거고 이 배수님들 대출한 거 같아요. 이게 대출한 부인데 중간 PBM으로 되어 있으시면 그래도 네 이게 무슨 중간인데 고르시고 그래서 성찰한 부분들 먼저 일단 말씀해 주시면 이거 우리 평가 네 제가 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번 강좌에서 제가 가장 느낀 거는 동료평가라는 동료들과 내용을 공유한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어떤 수업을 참여를 하게 되면 독보라고 그러죠. A+를 받은 교재를 보고 그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번 수업은 어떤 스탠다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계속 층층이 디벨롭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디벨롭이 많이 되는 걸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으로 좀 배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료분들이 다른 실제 응용 사례들을 응용하는 영역들 그리고 첫 번째는 이런 평가 방식 그래서 저는 이 평가 방식이 저희 회사 내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점이 저희가 보통 돈을 벌어오는 부서와 지원 부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원 부서 분들은 살짝 억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가를 항상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오는 분들은 결과가 좀 빛이 나죠. 그래가지고 이런 지원 부서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정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도 생각을 했었고 일단 과정들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해서 마지막만 말씀드리면은 PDF로 하니까 이번학기에 매 시간에 영어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다음 수업은 그렇게 이야기 그래서 뭐 많은 세그나 뭐 이런 언어들도 배우고 동료들이 이제 뭐 클라우드 저도 클라우드 서버로 띄워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응용해서 응용하기 많이 하나만 참고해주세요. 네 그래서 파이널 보고서에는 제가 10월 3일날 제출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데 일단 저희가 결국 이번 프로젝트를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결국 모델링을 마지막에 이제 완성하는 게 좀 목표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꼭지를 잡았고 튜토리얼을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설명을 붙여서 M리스트를 실제로 실습했던 것들을 제 마지막 Q&A로 올렸던 파이널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 저 프로젝트 완성하는 게 이번 학기의 골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돌아가는 수학적 그 알고리즘을 네. 이해하는 게 고리고 이런 거는 이제 천천히 해도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본 건 시간 내서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앞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네. 해보니까 그래요.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테스트와 훈련용 데이터셋을 나눠서 M리스트에 해당되는 숫자 데이터를 좀 분석하는 걸 했고 전처리도 뭐 전처리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전처리를 이렇게 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공유했어요? 네, 저희 Q&A에 올려놔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 다운받아서 그래서 한번 둘러보고 실제로 실행되는지 보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프로젝트 할 때 활용하도록 하세요. 배운 오차점법도 사용해서 이렇게 로스도 잘했죠. 오늘까지 또 올랐으니까 오케이.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거를 그래, 수고했어요.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어서 김지아 조한경 씨가 한 분 동안 말씀
3분 동안. 역시 형태. 그 다음 사람. 이현주 씨. 그 다음에 이현주 씨도 대기하세요. 아, 빨리 도착했어요? 초반부에 저희가 그냥 사인 유사도 마찬가지로 일단이고요. 네. 기소음이 이제 처음인데 뭐 유사도라는 개념을 생각하기가 사실 사람이 좀 어렵잖아요. 저희 뭐 대능에서 데이터 볼 때도 뭐 사고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반만 뭐지 그 어떤 진행을 해왔는지 정도를 보는 방법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유사도 개념을 이 수업에서 알게 되고 그냥 맞다 해서 그냥 데이터 실제로 실습을 해본 다음으로 다 뒤쪽 가서 하나만 더 빨리 가 그런 거 많은 거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했던 건 확률을 수업 중에서 이제 문제풀이 게임 중에 좋아요 그거를 뭐 문의 개수를 여러 개로 늘렸을 때 어느 정도의 확률이 그리고 증가한 게 뭘까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게 그 직관적인 이해하고 또 실제 계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죠? 네.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 느꼈어요. 누가 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여섯 번째 문제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무 오늘 조용히 아무 말 안 하다가 김동훈 씨 코멘트. 아, 네. 아, 그 Q&A에서 사실 되게 나뉘고 있게 내용들도 잘 풀어내시는 게 보통 응급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재가 전공이라서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깊이 들은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김지희 씨. 네, 이제 3분. 아, 하고 싶은 얘기 한 번 안 해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지금 좀 잘해요. 아, 대신 이렇게 잘.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 그래서 사실 누군가한테 이미 겪어봤고 너무 자연스러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이거를 직접 증명해보는 그 과정을 겪어봄으로써 이게 이게 뭔가 어떤 사실을 그 정확한 배경을 알고 아는 거랑 그걸 모르고 아는 거랑 하나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고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지만 교수님이 또 열심히 이렇게 시간 가리지 않고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같이 참여 내가 감히 교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저 김지호 씨는 여기 배웠잖아. 네.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거 계산적으로는 맞죠. 개념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그냥 n차원 공간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 그 벡터가 두 개의 연속함일 수도 있고 두 개의 행렬일 수도 있어요. 그 행렬 두 개 사이의 벡터니까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두 개의 행렬. 행렬도 벡터의 벡터 공간의 한 예거든. 행렬들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의 엘레멘트라고. 두 벡터의 앵글을 구하는 거라. 세타를. 그쵸? 그러니까 인더 프로덕트에다가 노름, 벡터니까 노름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라고요. 이 나눠주는. 인너 프로덕트 값을 노름으로 나눠주면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절대값 이 안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코사인 어떤 세타에 대해서는 이 값하고 같아지는 세타가 존재한다. 그걸 앵글이라고 한다. 그게 이거의 증명이에요. 그 설명을 쭉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홍수까지 이해돼요? 네. 이게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연속함수의 앵글을 구하는 거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 사이의 앵글을 구하는 거고 엄청난 사이즈의 데이터 사이의 앵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파이널라이즈부터. 굉장히 차원이 다른 답변을 알아주셨었고요. 그러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이거 나눠주면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코사인 어떤 세타 값에 대해서는 이퀄이 되는 세타가 존재하다는 앵글의 정의가 벤타 공간에서 그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요 요거 요 앵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갑시다. 파이널 멘트 프로젝트 하면서는 러닝메이트 관점으로 그냥 리퍼런스 달았고 네. 그 다음에 설명해서 본인이 애드한 게 뭐예요? 초반에는 크게 조사 학습 없던 느낌이고 오케이. 점점 작게 하면서 네. 정교한 학습을 가능하게끔 하는 교수님의 그 알고리즘의 투어로 적용시켰고 네. 포스트 부분에 레이블이 부족한 부분에 가중치를 더 줘서 네. 이제 더 많이 그 알고리즘이 보게끔 그런 부분을 했고 원래 이터레이션은 그냥 고정값으로 만 번을 줬었는데 네. 그거를 목표치를 줌으로써 좀더 빠르게 학습이 준비되게끔 이걸 했습니다. 이거에서요. 그다음 얼마?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이 다들 몇 번씩 말씀해 주셨지만 네. 뭐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 새로운 학습법이었고 뭔가 한국에선 익숙하지 않았던 학습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그렇게 참여하는 방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고 기뻤습니다. 예, 여기 지나면 다음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쪽 배우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류를 해야지 무슨 뭐 우스고객이건 뭐 분류할 거 아니에요. 뭐 언제나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사용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해봅시다. 무수민 씨, 커멘트. 코멘트. 일단 그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할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애드하면서 훨씬 더 풍부해졌고 훨씬 더 저희가 더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진 상태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꽤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지호 학생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배경으로들 모여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새로운 자기가 할수 있는 식으로 기여하면서 점점 남한테 자기가 잘하는 건 도와주고 남 모르는 건 물어가면서 이제 대충 이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목표를 향해서 향상시키면서 이렇게 상향 평준화 되는 게 우리 골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현주 씨가 발표한, 이현주 씨가 지난번에 한번 발표했었잖아요. 그 후로 얼마큼 임프루브 됐는지 한번 봅시다. 5분 줄게요. 본인이 좀 개선한 부분. 전에 파란 글씨가 거의 없었거든? 파란 글씨가 훨씬 더 나은 거. 그래요. 얘기하듯이. 네, 저번보다 임프로브된 부분은 저번에는 PCA까지를 되게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학원들이 많이 정리해주셔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게 됐고요. 실제로 사과 관련으로 이제 예시 설명을 들어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보면서 훨씬 이해가 더잘된것 같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결과값을 아는 상태에서 값을 임의로 조정해서 순전화를 시키고 이 결과값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역전파를 활용해서 그리고 역전파를 활용해서 네,
구하는 거지,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예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미분의 관계는 여기 설명을 되게 잘 해놓으셔가지고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각 요소가 변할 때 아웃풋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해 알수 있고 그거는 미분이랑 의미가 상통하잖아요. 미분이라는 것도 이렇게 해서 자원을 줄여가지고 기울기나 이런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복잡하게 미분을 구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역전법을 사용해서 구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사용할 때 GDM이 사용된다는 것을 더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었던 부분은 다른 학부님이 올려주셨던 이 설명 불가능한 인공지능이었는데, 저도 딥러닝을 배울 때 은닉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측이 더잘 된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예측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더 클리어하게 볼수 없다는 점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은닉층의 개수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봐야겠다는 실험, 프랙티컬한 부분을 좀더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거의 정의가 이제 레이어가 헤드 레이어가 이제 몇 개 있냐부터 정의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몇 개부터 히든 레이어가 몇 개부터 딥러닝이라 그래요? 네, 몇 개? 2개 이상 아니에요? 하나 이상이면 다 딥러닝. 2개 이상부터 다. 그래서 사실 파이널 코멘트는 이제 프로퍼게이션을 더 학습을 하면서 활성화 함수가 다양한 건 알겠는데 이 활성화 함수를 어느 함수에서 어떨 때 어떤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지를 더 공부하고 싶었고요. 파이널 코멘트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정리해 주신 걸 보면서 이해도가 더 높아져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고했어요. 시간이 이제 거의 됐으니까 오피루 씨가 3분 동안 하면 되고 이제 12시 15분에 수업을 마치고 좀 정리하고 12시 반에 5층에서 같이 저기 미 파티 합시다. 그래. 자, 코멘트 질문. 이나영 씨. 이현 씨. 열심히 올려주시고 또 학원님들한테 많이 배웠다고 하시는데 네. 또 이제 연주님한테 많이 배워서 감사했습니다. 그래. 오케이. 준비됐어요? 준비하는 동안에 박수재 씨 네. 코멘트. 사실은 이나영 학우분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뭐 발표도 먼저 하시고 뭐 계속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통계학 어쨌든 메이저링을 하셔가지고 저희보다 훨씬 수학적이나 뭐 통계적인 지식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도 저런 발표가 아니고 Q&A 보드나 이런 데 올리는 글들로도 저도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에 그냥 고생하셨다고 코멘트는 하고 싶고. 그래요. 수고했어요. 그게 그 먼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배운 거에 뭘 조금 보태서 내가 이렇게 해봤다고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공유하면서 슬슬 그 목표에 점점 다가가면 돼요. 조금씩이라도 기여하고 별로 즐기면서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피곤하잖아. 같이 하면 훨씬 쉽죠. 자, 마지막 3분. 제가 일단 뭐 참여했던 거나 이런 거는 교수님한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제가 했던 거에 대해서 참여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저는 PCA와 SVD를 활용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사이트 이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PCA나 SVD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일단 PCA가 처음 축소해야 방법으로 사용되는 거고 PCA에서 PCA 분사는 기존 데이터의 설명력 그 데이터를 유치하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일단 치고 간다라고 다른 학우분들께서 일단 먼저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PCA에서 온라인에 상담을 해보면 PC를 그럼 어떻게 PC를 어느 정도 남기는 게 과연 저희는 적정한가에 대해서 찾아봤었을 때 일단은 일반적인 게 80%, 90% 사이인데
여기는 이제 PCA와 다른 이제 PCA가 높아지면 결국에 데이터의 설명 유치는 높아지는 건데 다른 거에 뭐 기사를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무언가를 잃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만약에 PCA에서 이제 어떤 누적 기여를 높이고 싶으면은 결국에는 그 데이터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과적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그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학습 데이터나 검증 데이터에서 잘 나오지만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는 그 데이터를 제대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측정한 누적 기여를 설정해야 된다고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번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게 기술 신용평가 데이터와 실제로 신용평가 모델 해서 이제 재학평가 모델 하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의견을 얻었던 게 실제로 독립변수를 많이 넣는 게 뭐 설명력을 높이거나 이런 데에서는 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모델 변수가 높아지고 이제 모델 변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다른 실제 데이터를 넣어 학습 데이터나 검증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게 똑같이 재현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데이터의 변수를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제가 적용해서 모델링 하거나 이런 쪽에서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148개 변수 중에서 단별력 분석을 저희가 통계학 시험에는 통계학 쪽에서 배웠었는데 실제 단별력 분석을 해보니까 한 50개 변수만 남겨도 설명력이 거의 유지가 뭐 되더라고요. 뭐 그때 했던 거는 저희에서 했던 거랑은 다르게 AURFC의 개념을 썼는데 거기에서는 뭐 148개를 다 넣었을 때는 0.84의 설명력을 가지지만은 실제로 50개로 줄었을 때도 0.82 정도의 설명력이 나왔었고 실제로 PSI라고 해서 현재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값이 나오는지를 검증했었을 때도 150개에 대해서는 나 실제로 50개 데이터를 넣었을 때가 네. 실제로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 수고했어요. 자. 여기 제가 파이널 지금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질문이 커멘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박지훈 씨. 네. 코멘트. 아까 수고들 많았어요.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헤어링 하고 그다음에 레코딩은 멈추고 질문 받고. 수고들 많았어요. 다들. 기대 이상으로 잘 해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